깔지 않은 밀강밥보단 강국물이 맛이 더 없었습니다. 또 두 번째로 소가라든가 그 다음에 맛있는 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좀 부족했다. 이렇게 보여주니까 강국물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. 그 3월 대란설이 나오는데 500원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또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너무 빠른 성급한 지원에 따라 전체적인 강국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